따자하오, 我是 치다. 오늘은 한국에서도 정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설리 인스타그램에 대한 한국 네티즌들의 정말 솔직한 반응을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연예인의 사생활 얘기여서 설리 씨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꼭 해보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찍게 됐습니다. 동영상 마지막 부분에 저희가 같이 얘기할 만한 주제가 있으니까 동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정도면 정신병. 외모만 출중하면 라이브 또라이도 수백만에 빨아주는 팬들이 우쭈쭈 우쭈쭈하니 어린 나이에 재능 없이 외모만으로 데뷔해 우쭈쭈 우쭈쭈만 받고 사니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듯왜 불편해하는지를 이해를 못함. 저게 정상적인 행동은 아니지 객관적으로도. 나중에 늙어서 또래 연예인들 멋있는 사진이나 필모로 화제될 때 저런 사진으로 기억되면 진짜 쪽팔리겠다. 크크. 그러니 이런 사진들 니들이나 봐. 공개적으로 올려서 기사 나게 만들지 말고. 배에 얼굴 가져다 댄 사진은 임신 설정인가? 배에 풍선을 집어넣었나 봐. 이에 사진만 보면 자동으로 나오는 소리 쯧쯧. 그냥 일본 싸구려 AV 배우 같은 느낌이 드는 건 나뿐인 건가? 저게 뭐가 이상한지 모르는 게더 걱정이다. 최자가 잘 헤어진 것 같다. 취향인 건 알겠는데 개인적으로 놀던가? 꼭 저렇게 SNS로 올려서 인증하면서까지 이미지 타격 먹고 싶은 건가? 왜 저래 진짜. 이젠 이뻐 보이지도 않음. 저런 사진을 올려놓고 외설로 보는 사람을 조롱하는 듯. 중2 같아. 크크. 근데 아무리 좋게 보고 싶어도 거나하게 취해서 진하게 스킨십하고 가로 열고 여자들끼리도 과함. 가로 닫고. 눈다 풀려 있고 그런 사진들을 굳이 연예인이 왜 올리는 거야? 니들이 고상하게 생각하는 연예인 대부분 저거보다 훨씬 더럽게 논다. 크크크크. 독특한 정신세계를 가지신 분은 확실한 듯. 그렇다고 욕할 건 없지. 가치관은 다들 다른 거니. 이거 말고도 정말 많은 댓글이 있지만 전부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어떠셨나요? 저는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도 매우 궁금합니다. 한국이랑 유사한 분위기인지 아니면 한국과 다른 목소리가 있는지 되게 궁금해요. 일단 댓글만 보면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설리 씨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이돌 출신이고 또 게다가 걸그룹 또 이미지가 청순하고 귀엽고 과즙미의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팬들의 배신감도 더 컸고 더 충격적이었다고 생각해요. 처음 설리 씨가 인스타에 사진을 올리고 논란이 됐을 때 저의 반응은 좀 단순했어요. 크게 논란거리가 된다거나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독특하다 이러고 말았었죠.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현실인 것 같고 이 사건에 대한 반응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설리의 이런 행동은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서에 맞지 않은 이상한 행동이다. 두 번째는 아니다. 설리의 행동은 개인의 자유 표현이고 대한민국이 그거를 보수적이어서 받아주지 못하는 것뿐이다. 만약에 미국이거나 유럽이었으면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의견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번 아니면 2번. 파다무 묘실 니더 리창. 그리고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연예인의 SNS는 개인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연예인이니까 SNS조차도 개인적인 공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두 번째, 위와 같은 사진을 연예인이 아닌 일반 개인이 올리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에 대해 궁금한 점 있다면 많이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제가 정말 리얼한 모습 그대로 옮겨서 보여드릴게요. CC 쇼칸치타 TV, 나머 오먼 샤츠 짜이 쨈바. 바이바이.